어우동은 조선시대 자유부인의 표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발산하면서 자유로운 성을 추구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왕실로 시집간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버려진 후 소박을 맞아 이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던 불행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그녀의 선택은 가슴속 내재된 뜨거운 갈망을 자유롭게 표출하며 수많은 남자들과 정을 통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우동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의 자세한 편이며, 어우동과 동시대에 살던 성현이 지은 용제총화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우동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까지 남겨졌던 것은 양반 여성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신분들과 정을 통한 충격적인 간통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1440년경 충청도 음성현에서 승문원 지사를 지낸 박윤창과 어머니 정규덕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우동은 그녀의 별명이었는데, 어울려서 통한다 또는 함께 어울린다는 뜻으로 많은 남자들과 함께 했던 그녀를 일컬어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서 어우동을 구마라고 칭한 것을 보아 본명은 박구마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집안이 부유하고 용모도 아리따워 장안의 1등 신부감으로 꼽혔기에 종친이었던 효령대군 가문의 태강수 이동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잘나가는 종친과의 결혼으로 인해 정사품 혜인에 봉작되며 귀하신 몸이 되었습니다. 사실 태강수라는 것은 종친에게 내리는 일종의 봉작으로, 종친부에서 품계와 벼슬을 받고 녹봉을 받지만 별달리 하는 일이 없던 한량이었습니다. 혼인 초기에 어우동과 태강수 부부는 번절하는 이름의 딸을 낳을 만큼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부터 태강수가 영경비라는 기생에게 빠져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영경비라는 기생은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록에 그녀와 정을 통한 남자가 다섯 명이나 등장할 만큼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리되니 태강수 입장에선 어우동이 눈에 가시가 되어버렸고, 태강수는 곧 어우동의 흠을 잡아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흠이라는 것은 이러했는데, 어우동이 집에 있는 잘생기고 젊은 은장이와 놀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우동을 소개하는 많은 문서들을 살펴보면 어우동의 일탈이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의심 없이 소개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의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태강수가 어우동을 내치기 위해 만들어낸 마녀사냥과 같은 풍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은장이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조사 결과 무고로 밝혀져서 어우동과 재결합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태강수는 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른바 소박을 맞은 것이었는데, 소박은 이혼과 달라 사실상 남편과 헤어졌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내인 상태였습니다. 새 인생을 살 수도 부부생활로 돌아갈 수도 없었으니 억울하게 소박맞은 어우동만 불쌍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이혼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남편이 3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친정 식구들을 해치지 않는 한 제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더욱 갑갑했고, 자유분방한 기질과 억울한 심정이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더니 뜨거운 갈망이 끌어올랐습니다. 속 깊은 곳에 웅크린 또 하나의 자아가 꿈틀꿈틀 기지개를 켰으니 조선판 자유부인 어우동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우동은 이 사건으로 인해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시리에 빠져있을 때쯤 계집종 하나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살기에 상심하고 탄식하기를 그처럼 하십니까? 오종련이란 이는 일찍이 사헌부의 도리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나으며 좋게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만 합니다 라며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를 권합니다. 이에 어우동은 불쌍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여종의 주선으로 오종련을 만나 같이 정을 통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그녀의 음욕을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어우동의 음행에 대한 기록은
당대의 기록인 용제총화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여자는 이로부터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였다. 그의 계집종이 역시 예뻐서 매양 저녁이면 옷을 단장하고 거리에 나가서 예쁜 소년을 끌어들여 여주인의 방에 들여주고 저는 또 다른 소년을 끌어들여 함께 자기를 매일처럼 하였다. 꽃피고 달밝은 저녁엔 정욕을 참지 못해 둘이서 도서관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끌리게 되면 제 집에서는 어디 갔는지도 몰랐으며 새벽이 되어야 돌아왔다.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점찍었는데 계집종이 말하기를 누구는 나이가 젊고 누구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 합니다 하면 그는 또 말하기를 누구는 내가 맞고 누구는 내게 주리라 하여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짓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처럼 오우동의 계집종까지 남성을 알선해주고 심지어 오우동은 어린 소년까지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볼 수가 있는데 어우동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 어우동 사건을 자세히 취급한 것으로 볼 때 이미 그녀의 사건이 당시 관료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우동의 애인들 중 가장 애정이 깊었던 이는 종친 방상수 이난으로 보이는데 그녀는 방산수를 만나러 일부러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눈에 확 띄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방산수는 대번에 어우동에 빠져들어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는데 방산수는 그녀에게 청해서 자신의 이름을 팔에 문신으로 새겨넣기도 합니다. 종신 수산수 이기는 단오날 그네뛰기 구경하는 박씨에게 접근해 남양 경저에서 정을 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쯤 되자 화류계에 은밀한 소문이 퍼졌으니 장안의 호색한들이 앞다퉈 몰려들었고 어우동은 거침없이 어울리고 끼를 발산했습니다. 정체를 숨겼으나 정욕을 숨기지 않았고 간통죄를 피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하며 기생, 내금이 무관의 첩, 과부로 행세하였습니다. 춘향군의 사위 이승헌은 길을 지나가는 어우동을 보고 집까지 따라가 기어코 정을 통했습니다. 옆집 살던 내금이 구전은 박씨가 정원에 나오자 담을 뛰어넘어 간통했으니 그들은 어우동을 탐내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어우동이 정을 준 사내들도 있었습니다. 성균관 항로 공차는 과거에 급제해 풍악을 울리며 거리를 돌 때 어우동의 눈에 들었으니 뒤에 길에서 만나자 그녀는 소매로 얼굴을 슬쩍 건드려 그의 마음을 빼앗았고 이내 집으로 끌어들여 정을 통하게 됩니다. 전의감 생도 박강창도 종을 팔려고 집에 찾아갔다가 어우동의 마음을 빼서 정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어우동은 정을 준 사내들의 몸에 먹으로 제 이름 새기는 것을 즐겼으니 박강창과 이나는 팔뚝에 서리 가미양은 등에 정표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밀성군의 종으로 이웃에 살고 있는 직업이라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외출하는 어우동의 앞을 그가 가로막았으니 밀성군은 세종의 서자였고 그 종은 어우동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업인은 자기가 떠들면 부인의 행실이 널리 알려지고 큰 옥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에 그녀는 두려워서 노비를 안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녀는 종친과 문무대관, 노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만큼의 충격적인 스캔들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깁니다. 그 바람에 장안에 그녀의 간통행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조정에도 알려지자 종친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어우동은 일단 몸을 숨겼습니다. 어우동의 간통사건은 조정의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가 종친들과 바람을 피웠으니 그 파장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하고 남을 일입니다. 성종은 대노하여 우선 어우동과 간통한 사실이 알려진 방산수 이난을 잡아들여 문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금부에 끌려간 이난은 어우동과 간통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기 외에도 그녀와 간통한 간부들이 수두룩하다며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간통한 남자는 대부분 어우동이 기생, 첩, 과부인 줄 알았다며 관행의 범위 내에서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곤장을 받고 유배가는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사내들은 1, 2년 안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복교하였습니다. 애초 간통을 입증할 수 없다며 죄를 면한 자들도 수두룩했는데 어우동을 겁박한 종 직업이만 노역행을 받았다가 죄가 더해져 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우동의 처벌만큼은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니 도승지 김계창 등 살인관료들은 극형을 주장했습니다. 어우동이 종친의 아내로서 친척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음탕한 짓을 저질러 강상,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의정 정창소는 어우동이 비록 죽일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임금은 살리는 것으로 덕을 쌓아야 하였으나 성종은 결국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해 여자들이 음탕한 짓을 많이 저지른다. 형벌하는 까닭은 교화를 돕고자 합니다. 어우루동의 음행을 엄히 징계해 고려 말에 음란한 풍속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극형의 처함이 옳다. 어우동은 결국 궁기감 앞에서 처형되었으니 음행의 본보기로 목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정욕을 억누르고 절의를 추구했고 성종은 경국대전 편찬을 마무리하고 유교통치체제를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절의를 숭상하는 유교규범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려면 정욕의 화신 어우동을 엄히 징계해야만 했습니다. 가슴속 내재된 뜨거운 갈망을 자유롭게 표출하며 수많은 남자들과 정을 통하는 삶을 선택한 어우동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